갤럭시 S22가 국내를 넘어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흥행 청신호를 켜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사전 예약을 한 갤럭시 S22 고객 다수가 예정된 출시일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에서 배송에 걸리는 예상 기간은 최장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.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의 인도에서도 사전 예약 12시간 만에 7만 대가 넘게 팔리는 등 자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국내에선 갤럭시 S22 시리즈가 사전 개통 첫날인 22일 하루 동안 역대 최다인 30만 대 이상이 개통됐고 사전 판매량도 약 102만 대로 갤럭시 S 시리즈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. 이어서 간추린 소식.